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 체력이 떨어지면서도 주먹이 잘 나오는 선수가 우수한 선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면 나중에 후반전에는요, 이 손이 안 와가지고 글러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런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손이 나간다는 것이 특히 헤비급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큰 등치들이. 네. 큰 등치들이 저렇게 그 경량급적으로 싸울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많은 홍들을 얻는 조건이죠. 네, 지금 그 7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1라운드에서부터 지정일간 몰아붙이는 족대절을 마치도 네, 애를 달래듯이 참, 김혜수도 뭐 대단합니다. 네. 족프레이저는 이제 은퇴 후에 폐교학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요. 그 상당히 공하게도 그 저희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 뭐 나이트 대회를 시작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전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선수끼리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참 그 현역 챔피언 때는 참 화려하게 각광받다가도 이제 이 선수는 물러나면서 이제 쓸쓸함을 가지는 것이 이제 그 선수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제 이기게 됩니다만은 다음에 있을 이제 그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그 마닐라 대전 이거는 아주 명승부 마닐 이 알리도요 네. 중간에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그 시합이 전개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합이니까 말이에요. 예. 아 지금 뭐 네. 네. 완전히 여기서 끝내려는 그런 요장으로서의 그 조 프레이저 네 진리엘리스로 이제 반격을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나왔을 때가 이제 좋은 찬스입니다. 이게 네. 조 프레이저에게는요. 그 맞붙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 네. 예, 후로 끊어치는, 네. 그러니까, 링에서는요, 도망은 다닐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 찬스 잡았다, 이제 네. 싶은, 조 프레이저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이 결정을 해야 할 네. 처지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떨어졌고요. 자,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김예리스. 그러니까, 반격을 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요. 네. 네. 김엘리스 저항하고 반격합니다. 네. 아, 네. 하늘 쪽으로 나아가는 펀치. 네. 야, 저기 떨어져. 가자. 예, 아, 맞았습니다. 예. 아, 저거 저기 부서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예, 네. 그렇게 칵칵 했는데 농으로 네. 후려치는 날이네. 차기죠. 이쪽으로 네, 펀치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계 속에서도 상당히 그런 비율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척의 몰아붙일 기세의 독대이죠. 그렇습니다. 네. 독대이는 뭐, 전혀 이 체력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선수예요. 네. 근데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알리가 굉장히 큰일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마지막 14라운드도요, 저 프레이가 물러나지 않는데, 결국은 시합 포기를, 특히 유명한 그 트레이너입니다. 네. 예, 수 많이 입원도 하고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저 프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이, 바로 그 무하마드 알리하고 저 프레이저 서든 다운을 주고받고 누가 더 먼저 쓰러지느냐 그런 관심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었죠. 네, 저 프레이저는 네. 이제 캐롤라인이 고향이고요. 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3형제 중 막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 그 일반적으로 활동은 하나 됐었던 했고요. 한때는 보축장. 보축장에서 독수장 일꾼으로 일을 했다는 게 박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가난한 흑인들 아닙니까? 가난 흑인 때문에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찬스의 나라라고 하죠.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항상 자기를 갈고 닦으면 기회가 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뭔가, 네. 기회를 잡은 듯한 그 조프레이저의
예. 그 모습입니다. 그냥 어째 네. 지미 애니스도요 아웃 박스라서 노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조 플레이저의 그 파이팅을 말이죠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예. 자, 뭐 앵커를 소유하는 거죠. 네. 던지듯이 그렇습니다. 쳐봐라 하면서 들어가는 조 플레이저. 자, 오빠 아. 네. 얼굴을 내밀었는데도 과감하게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공격을 해오는 동안에 이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카운트 보호에 맞을까봐. 네. 네. 더 저런 겁니다. 세 명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아, 네. 그러나 두 번째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연패가 있습니다. 자, 단발, 단발 들어가는. 네. 아, 바늘 쪽으로 받아치고, 역시 탄력을 주는. 시그니스가 현명하게 네. 잘 지금 드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치고는 있지만 말이죠. 네. 느린 동작이 나옵니다. 김치는 상태에서 간격을 하는 그렇군요. 80%의 본선은 자, 여기에 다시 훈련을 했어요. 다음으로 기술을 대단히 가고 가야 되겠죠. 자, 이제 그라운드를 맞아 아하! 실어서 네. 칩니다. 아, 이번에 네. 짧게, 네, 왼손 더블. 네, 올려치기. 아, 겨우겨우 몸에 나가는 비밀리스. 또다시 짧게 끊어칩니다. 아, 이거 참 저거.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정말 버틴다고 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4살이나 차이 있는 35살 아닙니까? 그렇죠. 4살 차이 있네. 자, 그라운드. 네, 잔매를 손이 많이 맞는 김예리스. 연타는 계속 맞는 건 없으니까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훈련만 하면 또 충격 같습니다. 아! 비쳐버립니다. 네, 약간 네. 세기 풀리기 시작하는 김예리스. 나이트는 블록킹이 네. 걸리네요. 그렇군요. 아, 일단 조심. 네, 말렸는데요. 네. 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박포스터씨.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아, 지켜오신다는데요. 자, 인간력이니까. 더 이상 경기를. 네. 헤비급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행한다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지금 박포스터씨도 전 헤비급 챔피언 시즌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아, 무서워요. 네네. 네. 네. 저를 내는 모습의 김앤리스입니다. 역시 김앤리스 조 프레이저의 상대가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 프레이저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RUI 그 세 번째 경기 그걸 당당하게 해서 풀 자격을 얻은 거죠. 네, 자, 그럼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네. I would like to give a thanks to the people here in Australia for coming out. And I hope you come back soon to visit and do some more fighting. Does that Thank imply you. That you are likely to fight Muhammad Ali? Whoever has decided to take on, we will fight them, guys. Is there a real prospect of a further match between you and Muhammad Ali? I would say, yeah, you got no place to go. He's been ducking and dodging me for a long time. And would you be good enough to summarize this fight as you saw it? I would say Jimmy fought a real smart fight. He hang on as long as he can. He boxed, he moved, and he tied me up. I would say that was very smart. I couldn't get away from him at first, so I got myself together. Thank you, Jim. Thank you anyway in Australia. Thank you. We're full on Angelo Dundee. Smoking Joe is leaving the ring. Can I ask you, as Muhammad Ali's trainer, what prospect 네, we have in Australia of seeing Muhammad Ali fight? Well, when I go back yeah, I'm to Deer Lake yeah. training camp and tell Muhammad how nice you people are here, I think it'll be very interesting. And would you care to forecast a fight between Muhammad Ali and Joe Frazier? Well, I don't know. I think that Muhammad will beat Joe Frazier every day in a week, twice on Sunday. Angelo. Angelo. 그래야 할 경우에
The guy was bobbing and weaving. I just couldn't pick him up. He didn't seem to be able to handle that left hook. It was the one, as in the previous fight, that brought you undone. Well, Frazier got a good left hook, and no matter what nobody said, the guy's got a powerful left hook.